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사심. 강동원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아이유.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 주연의 영화 브로커는 오는 6월 8일에 개봉될 예정. 떼창. 한편 싸이는 지난달 29일 정규 9집 싸다구를 발매했음. 편지. 송민우가 한 초등학생 팬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함. 오빠 멋있어요. 충남초 일장미 김정현 올림. 신뢰도. 현재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 백종원 근황. 엔들링입니다, 엔들링. 저도 이거 깨느라고 몇번 몰래 얘기하는데 잠을 잘못 자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잠이 깨버리는 거지. 그럼 다시 거실에 가서 이어서 하고. 저 이미 끝났어요. 예, 엔딩이 6개가 있는 엔딩 다 봤죠. 예, 유키찬 이미 넘어갔다는 거고 파르치 하다 말고 지금 박수로 수리하고 있어. 한편 엘든링은 지난 2월 25일에 출시됐음. 질문. 2NE1 13주년 기념 사진을 올린 산다라박. 그리고 선미의 질문. 한편 2NE1은 지난달 미국에서 6년 만에 완전체 공연을 펼쳤음. 어플. 한국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어플인 오피넷. 그리고 이용자들의 리뷰. 한편 오피넷은 지난 2010년 5월에 출시됐음. 데뷔. 일본 걸그룹 페어리즈 멤버였던 이노우에 리카쿠가 솔로 뮤비를 공개했는데 뮤비 마지막에 나 AV에 나와 라는 자막이 떴고 그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에 AV 데뷔를 발표해 화제를 모음. 96년생인 이노우에 리카코는 2020년 팀 해체 후 지난 3월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했음. 재능. 최근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최민수. 한편 최민수는 현재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고 함. 도벽.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속옷을 훔치다 걸려 결국 실형을 선고받음. 재판부는 동종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음. 화보. 캐나다 출신 방송인 기욤 페트리가 최근 웨딩 화보를 공개해 화제를 모음. 한편 기욤 페트리는 지난 4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음. 한정판.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2 몬스터볼 커버 패키지를 출시함. 한편 몬스터볼 커버 패키지는 출시 5분 만에 전부 완판됐음. 장첸 근황. 안녕하세요, 윤계상입니다. 범죄도시2를 지금 막 보고 나왔는데 와 너무너무 재밌고 속도감은 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1편을 능가하는 2편이 나오지 않았나. 우리 동석이 형 진짜 너무 수고하셨고 영화를 보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한편 범죄도시2는 개봉 4일 만에 누적 관객수 250만 명을 돌파했음. 안전띠. 한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승객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승객들은 60대에서 80대 사이 고령이었지만 대부분 안전띠를 하고 있어 큰 부상을 면했다고 함. 평행 이론. 평소 절친으로 잘 알려진 김세론과 리지. 두 사람은 생일이 똑같으며
5월 18일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경찰서도 같은 곳으로 갔음. 한편 김세로는 사과문을 올리고 촬영 예정이었던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하기로 한 계약. 킬리안 음바페가 현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과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음. 한편 음바페의 주급은 약 15억 원이라고 함. 7년. 아이돌 그룹 CLC의 소속사가 공식 팬 커뮤니티를 통해 해체 소식을 전함. 한편 CLC는 지난 2015년에 데뷔했음. 신입생.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입학생 136명을 허위로 모집한 김포대의 교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짐. 검찰 관계자는 김포대 이사장은 법령을 어겨가며 입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고 말했음. 프리지아 근황. 이수근의 아내 박지영이 SNS를 통해 봉사활동 중인 프리지아의 근황을 공개함. 한편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 측은 프리지아님과 예원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있다고 전했음. 작곡가. 등을 작곡한 음악가 반젤리스가 향년 79세로 별세함. 그리스 총리는 반젤리스 감독은 전자음향의 선구자였다며 고인을 기렸음. 부조금. 한 대학교의 학과 단체 톡방에 교수의 부친상 소식과 함께 부조금을 걷는다는 공지가 올라와 현재 논란이 일고 있음.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학생이 교수의 부친상까지 챙겨야 되는 거냐, 부조금을 강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음. 표기 논란. 국내 교육기업 대교의 어린이용 중국어 교재에 김치가 파워 차이로 표기돼 있어 논란이 일자 대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출고 지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존의 재고로 남아있는 교재는 5월 내 전량 파기할 계획이다 라고 해명함.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김치의 중국어 번역과 표기를 신치로 명시한 바 있음. 열애설. 연예계 절친으로 유명한 오마이걸 출신 지호와 개그우먼 김신영이 열애설에 휩싸이자 김신영은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성되더라.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며 열애설을 부인했고, 열애설의 증거로 거론됐던 커플 팔찌와 옷에 대해선 동생 출근길이나 팬미팅 때 예쁘게 나오게 해주고 싶어서 빌려준 거다 라고 해명함. 끝으로 김신영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동생의 앞길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